여러분은 혹시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이름을 바꾸면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두 번씩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성명학, 즉 이름 짓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 하여 오늘은 개명에 관한 모든 것, 또한 개명은 과연 언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개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개명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반증이 지금 법원에 개명 신청이 너무 많이 밀려서 적게는 두 달, 많게는 다섯 달 이상도 걸린다고 하네요. 네, 물론 저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네, 이 개명으로 인해 신생아들 이름 지어줄 시간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과연 이 개명을 한다면 삶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네, 제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떠할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개명을 하면 삶이 바뀔까요? 여러분, 먼저 답을 드리면 반반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바뀐다고도 바뀌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확실한 것은 이름의 효과는 있으며, 또한 이 이름으로 인해 한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며, 이 변한 성격이 자신이 타고난 기운과 맞게 된다면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도 이름값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도 하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 이름값이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왜 반반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개명을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십 년을 청소하는 집이 몇 달 청소한다고 해서 그 집이 과연 깨끗해지겠습니까? 네, 저도 간혹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한두 달 전에 이름을 바꿨는데 아직 법원에서 허가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름 바꿨다고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 과연 이름 바꾸고 나서 몇 달 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이름 하나 짓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신생아들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어진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하기에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면 이름의 효과를 충분히 보고 또 그에 대한 결과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개명 역시 그러하죠. 네, 지금껏의 나쁜 기운들이 모두 물러가는 적어도 몇 년 이상은 계속 이름으로 불리면서 생활을 해야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몇 달 만에 삶이 변하는 그러한 개명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또한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함을 기대하시고 개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름으로 인한 효과를 절대로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몇 달도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할 테니까요. 두 번째로, 개명은 언제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 개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저에게 개명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셨다가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거 잘 모르시죠? 네, 간혹 이런 분도 있습니다. 돈 주겠다는데 왜 이름 안 지어주냐고 따지는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국내에 유명하신 장명가 분들은 거의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름 하나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2-3일은 무조건 걸립니다. 네,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름들을 다 만들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선택하여 권해 주기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경우 강연을 한번 나가면 시간당 100만원 이상 받습니다. 또 하루 영상 수입만 해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같으시면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강연을 나가시겠습니까? 영상을 제작하시겠습니까? 물론 하지만 이 일이 저의 업이라서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을 하지 않고 모두 지어주려고 스케줄을 잡죠. 네, 돈보다는 한 사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기분 좋은 업이니까요. 아마 국내에 유명하신 장명가분들, 이런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네, 하여 개명의 경우는 웬만하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알려드리는 이런 경우는 개명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저 역시 가능하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명백하게 남자가 여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자가 남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한 이름의 구성이 듣기에 너무 나쁜 어감으로 구성된 경우, 또한 너무도 촌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진 경우이며, 특별히 타고난 기운은 아주 좋은데 자신의 기운이 전혀 발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개명을 하면 그 효과는 너무나도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이분의 삶이 점차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이름이 나쁘다고 말해서 개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거나 이름으로 인해 명이 달라진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경우이나 또한 이름이 나빠서 이혼을 한다거나 혼자 산다거나 하는 말로 인해서 개명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며 또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로 개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사람은 성명학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에게 장명을 하여 이름을 받게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좋은 삶이 틀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개명은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도 괴롭다고 말하는 분들 말입니다. 네, 하여 어떤 분들은 몇 번이나 다른 곳들에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 장명가들이 하는 일은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권해주는 것이며 그 이름에 대한 선택은 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라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몇 번이고 다시 지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여 여러분들은 그 비싼 장명료를 지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이름을 듣는 사람 즉 당사자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기분 좋게 밝힐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하여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받은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장명가가 그 이름뿐이라고 말했다는 그 경우 말이죠. 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씩 좋은 이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생아들의 경우 그 이름이 부모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장명가가 굳이 아이에게 좋다고 그 이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는 그 경우 말이죠. 네, 이거 역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생아들 이름을 짓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장명가들도 그 부모의 생년월일시와 이름을 묻지 않는 장명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장명가들이 이것을 물을까요? 맞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타고난 기운의 균형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네, 하여 당연히 아이에게 좋은 이름은 부모에게도 좋은 이름이어야 할 터이니 부모가 들었을 때 느낌이 좋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좋은 것이 당연하겠죠. 물론 다섯 번, 여섯 번 재장명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는 선한 의도보다는 악한 의도가 많을 터이니 이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겠지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재장명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이름, 아 이 이름 정말 느낌이 좋다라는 그런 이름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이며 그러한 이름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시 부탁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이리하여 여러분들은 그 비싼 장명료를 지불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좋은 이름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네, 하여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끌리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며 뭔가 느낌이 좋은 이름, 또 불러보았을 때, 들어보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이름이 본인에게 가장 좋은 이름이며 또한 가장 잘 맞는 이름인 거예요. 물론 간혹 장명가들이 이러함을 다 채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여러분, 장명가들은 신이 아니랍니다. 네, 단지 성명학적인 학설을 바탕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이름을 권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하여 여러 개를 권해드리는 것이며 장명 신청을 한 사람들은 성명학에 대한 모든 것은 장명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이름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 이름을 선택하여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매일 문의가 오는 개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개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껏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큰일일 것입니다. 네, 하여 개명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엉터리 술사들의 말에 속아서 개명을 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늘 올바른 항공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